다음 예제는 트레이트예요. 트레이트는 예제가 하나, 두 개 나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제부터 먼저 볼까요? 이렇게 옮겨놨습니다. 자, 여기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읽어보셨죠? 간단한 내용입니다. 첫 번째 예를 implement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implement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죠. 붙여놓고.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스트링을 합치는 방법 혹은 스트링에 str을 합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구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구글에게 how to append라 그럴까요? concatenate라 그럴까요? concatenate a string to 그냥 in Rust입니다. Rust에서 concatenate 하는 방법. Stack Overflow에 좋은 답변이 하나 나와 있어요. str과 str 합치기, string과 str 합치기 등등등 해서 예제들이 세 가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.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좋아요. 다 좋은 예제들입니다. 첫 번째 예제 이것도 복사를 해서 한번 이런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, 세 번째 다 나와 있어요.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. 어쨌거나 첫 번째 예제가 잘 돼 있죠. 우리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. 요거 그대로 해서 어디 갔나요? 여기 있군요.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. 그죠. 그런데 얘는 on the string, string은 우리가 self를 가져다 넣을 거고 borrowed string은 우리가 bar를 쓸 것이고 그런 다음에 string, borrowed string 한 다음에 출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on the string을 return하면 되죠. 그죠. on the string. 그러면은 시그널스가 딱 맞아요. 그렇죠. 실제로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테스트. 빙글빙글 돌면서 어쨌거나 제대로 다 동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mutable로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. 이걸 그러니까 left mute self type으로 받고 그죠? 그러니까 얘는 레퍼런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mute self로 받는 겁니다. 얘와 얘는 같은 표현이에요. 공부했었죠? 같은 의미입니다. 그래서 return은 셀프를 할 게 아니라 그냥 return 없이 왜냐하면 mutable로 받을 거니까 그죠? mutable로 받을 거니까 요 return 값이 필요 없죠.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리고 push str self 얘도 필요 없죠. 지워버리고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. 이렇게 하니까 지우고 그리고 borrowed string str에서 borrowed string을 on the string이 아니라 그냥 self죠. 얘는 self에다 push string 하니까 뭔가 훨씬 깔끔하죠. 그죠? 전달할 때도 얘는 print 할 게 아니라 printer는 맞죠. 할 때 string from 하고 s append bar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. 그죠? 그런데 s가 뭐로 되어 있나요? s doesn't implement display. 아 그렇죠. 얘는 필요 없죠. 이제 이만큼은 떼버리고 s append bar 얘가 mutable로 아닌가요? 그렇군요. mutable 아니네. mutable로 바꿔주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 아주 깔끔해요. 깔끔해서 요만큼을 떼서 메인에다 넣고 실행시켜보죠. 가고 run 빙글빙글 돌면서 푸바 잘 나왔죠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나요? 아쉽게도 밑에 있는 테스트가 아무것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. 둘 다.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